좀 상당히 그리고 이 남자가 농사를 하다 치는 사람인데 농약을 몰랐으면 없다는 거죠. 또 자기 어머니 집에도 이것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은행 당시에 사건 당시에 농약이 섞인 술을 마셨는데 100cc 정도의 농약이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의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진녹색 액체라면은 이게 술에 섞여 있었을 때 농사를 오래 해왔던 이 남자가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관계할 수 그럼요. 있는 그 중간적인 저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빈곤, 특히 어르신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될 텐데 남은 기간. 우리 성공회관에서 좀 모셔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분이 같이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연말이 되면 대개 우리가 기부나 선행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맞는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다. 워낙 구조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민간 기업들의 영역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수 있다 하는 경제적인 아이디어를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께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진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퍼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더라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진자 규모가 14,000명대에 이를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수출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4주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합니다.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 요리 잘하시나요? 알겠죠? 다들 쿠쿠하는 이유. 요리 여유가 되다. 쿠쿠 셰프 스틱 인덕션. 여기 소파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씨의 목소리엔 언제나 따뜻함과 포근함이 담겨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 최희준 씨의 노래를 들으면 아무리 시린 마음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감 있는 외모와 감미롭고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했던 최희준 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고 있으려고 말로는 쉽죠, 여러분. 십자가 연애 말로는 쉽죠. 그러나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양유근 주인님 그리고 정경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네요.
우리 다섯 개. 자기야, 우리 올해 못 이룬 소원이 뭐 남았지? 안전한 신차 구입. 어? 대박 사건. 이번에 쌍용 자동차에서 티볼리나 코란도 구매 시 첨단 안전 주행 시스템을. 저 남용입니다. 바바바바 바로 오토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비싼 바바바바 바로 오토 중고차로 알아보긴 좀 불안한데 바바바바 바로 오토 믿음가 손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 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계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문의 1588-0114. 선일금고 모델 김남주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을 알기에. 국내 최초 카메라를 탑재한 스마트 금고. 보안까지 완벽하게. 루세.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여기서 국내 전력의 70%가 생산됩니다. 프랑스는 탄소 배출이 없다면 원전을 녹색 분리체계에 포함시켜줄 것을 유럽연합 EU에 요청했습니다. EU가 원자력을 녹색 분리체계, 즉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 금융 조달도 쉬워지는 등 원전 산업도 새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탈원전을 추진 중인 나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여부를 다음 달 중순 결정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우선 면역이 약한 면역 저하자들에 대해서만 승인했는데 전 세계 백신 4차 접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부터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시험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4차 접종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900명을 넘었다고 이스라엘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희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지하 3층 기둥이 일부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 주차장 입구와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고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상가 이용자들은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이